하와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전과 기록 말소를 원할 경우 자신이 성적 인신매매 희생자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이제 하와이 주에서는 성적 인신매매 희생자임을 굳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전과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희생자 대부분은 포주나 성구매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해 자신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거나 또는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포주나 인신매매범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본인이 성적 인신매매 희생자임을 밝히길 꺼려해왔습니다. 하와이주에서는 이 성매매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13살 때이며 이때부터 성매매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주는 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데다 미군들이 많아 성적 인신매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